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오늘 먹을 것은 좀 소박하죠. 보통 때보다 요거 우리 사케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도미노 킹푸드 무슨 피자? 그거랑 요 화이트 크림 리조트 그리고 윙 매운 거 그건가 봐요. 요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환하게 되지? 화면이? 이 정도면 봐줄만 하죠? 내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큰 새우가 있어요. 큰 새우가 있고, 뭐 이건 뭐야? 이 통통한 살은? 그리고 오징? 이거 뭐예요? 문어? 문어 같은 거랑 버섯, 고구마 이런 거 있네요. 무슨 문어가 들어있어, 특이하게. 화면 줌이요? 왜요? 미치기 멀어요? 조명이 없으니까 내 얼굴이 너무 깜깜해 보이잖아. 모르겠다. 그냥 오늘 어둡게 할까. 이거를 찍어서 먹, 이거를 듬뿍 뿌려. 원래 이거 추가해야 맛있는데. 뭐 새우가 통으로 있어요. 이거 하나를 아예 가득 짜서. 이렇게. 이렇게 아예 짜서. 근데 새우 꽁지는 왜 있어? 새우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한개 팽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즈랑 막 할라피뇨 엄청 추가해 먹고 싶다. 배경짜리님 10개 팬가입 너무 고마워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맛있어 보여. 화면이 이거 위에 조명을 떼야 되나? 어떡해요.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지 진짜 발전이 없어요. 느끼해 보여. 엄청 느끼해 보여. 우와. 그냥 그거네. 그 크림 파스타 있잖아요. 크림 파스타에 그냥 밥을 넣은 거. 까르보나라에 밥을 넣은 거. 그런 맛. 파스타 너무 만들기 귀찮아서요. 저는 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죠. 보험이랑 보험 다 들어져 있죠. 아, 왜 자꾸 화면 이렇게 되지? 음식이 왜 이렇게 환하게 보여요, 오늘따라? 어둡게. 더 어둡게? 아, 이게 되어 있었구나. 노출 이게 되어 있었구나. 됐다.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 모르겠다. 맛있는데요? 짱님! 4개 팽글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와꾸 좀 찧었으면 네가 나가. 근데 여기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 천천히 먹을게요. 저는 푸드파이터가 아닙니다. 해골? 여러분은 피자 몇 조각까지 먹어요?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어지지 않는데요, 이건? 먹으려 언니님! 나 구려? 다섯 조각 한 판 먹어요? 난 이거는 한 판까지 못 먹을 것 같아. 저도 약간 저렴이 피자는 맛있는데요? 이것도 맛있어. 이거 레알 맛있어. 느끼하니. 일반 오리지널 도우인 것 같아요. 숟가락으로 먹는 건 리조또입니다. 요 핫소스를 또. 근데 새우가 큰 게 들어있긴 한데 딱 하나밖에 없어. 사태, 맞아. 사태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 먹을게요. 뿅! 엄청난 떡볶이 옛날에 먹었었는데. 겨드랑이 좀.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온몸에, 온몸 중에 겨드랑이에 막 털이 있어요. 겨드랑이에 막. 저 신장 아파가지고. 옛날에는 이 점이 약간 내 부끄러운 약간 치부?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콤플렉스였는데 이제는 뭐 상관 안 해요. 털만 안 나면 드실 거고요. 뭔 락싱을 해. 보패는 왜? 보패는 내가 봐야겠다. 보패야, 너는 한마디만 더 하면 짤쨍이다. 먹는 거랑 상관없어요. 뭐하니? 유쟁님 감사합니다. 윤들 너무 띄워주지 마라. 아닌 거 알아. 강아지 이름이야? 찐빵이. 맛있어. 끝에는 이거 발라 먹어야겠다. 피자 중에 도미노 피자 맛있는 것 같아요. 나 근데 피자를 좋아해. 미스터 피자는 좀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도 끝에다가 막 바나나 이런 거 넣던데? 턱 안 아파요. 근데 내가 지금 의자 너무 낮나? 지금 여기 의자 손잡이에 앉아있는데 다치려나? 챗만 치면 구라님 닉네임 갑 하시네요. 진짜 천사가 있다면 저렇게 생겼을 듯? 얼굴이 생하죠? 아파서 좀 안 좋아요.
그리고 화장이 진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다 지워져가지고. 남장 자주 왔어요? 천사 리액션 해주세요. 천사를 주세요. 저녁하고 간식, 이건 간식이지. 진짜 맛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다. 저는 피자는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피자, 그러니까 피자를 막 좋아서 막 찾아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이거 진짜 맛있다. 에이, 진짜. 셋만 치면 무난해, 진짜. 강퇴하고 싶다. 리조또 안에 버섯이랑 베이컨. 난 디핑 소스를 원래 한 20개 추가해가지고 막 먹는데. 샘무침 먹다가 이빨은 치료 중에 있어요. 이건 답이 없어. 일단 신경치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채팅방 분위기 왜 이리 구려? 왜? 저는 좋은데요? 챗만치면 굴라님 너무 가분한 칭찬을 하니까 내가 민망했어. 이거 다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징 이거 뭐야, 문어 씹히는 거 맛있다. 살은 운동 안 하는데 저처럼 운동 진짜 싫어하고 게으르고 체력 약하고 금방 질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저는 남자 욕구 없어요. 진짜. 오! 새우 레알 맛있어. 뭘 해야 되지? 먹방? 요가는 살 안 빠지지 않나? 하긴 살 빼려는 건 아니고요. 저 체력을 기르고 싶어요. 배드민턴 너무 귀찮아요, 해봤는데. 이것도 있네. 마루탕? 마루탕이 뭐야? 이거 가격이요? 얼마지? 맛있어, 이거. 이거는 닭 냄새 좀 난다. 저희 집이 닭집을 하기 때문에 이 뭐에 예민해, 맛이. 나는 석태님이 줄 선물해주셔서 약간 냉동이라 치킨 냉동이 냄새가 많이 나요. 이거 맛있어. 비주얼은 이상한데. 왜? 왜? 이따가 밥 줄게. 이거 도미노에서 온 치킨이에요. 안 돼. 저 근력이 거의 없어요. 근력이 거의 빵이야. 아, 리조또가 더 맛있는 느낌? 입체면은 아닌데 지방이 많아. 안 돼. 아, 아팠었어요.
강아지 간식? 하나도 없는데 강아지 간식 안 줄 건데요? 수면 줄 거야, 어른 되면. 아직은 아가라 안 돼. 숨은 비만이죠, 숨은 비만. 날씬해 보이지만 속은 돼지려나. 나 이거 끝에는 나중에 먹을래. 이따가 술 먹방 할 때 먹든지 할래. 딱딱해. 아, 이게 4만원이 넘어요? 피자는 왜 비싼 거야? 피자는 진짜 왜 비싼 거예요? 아, 그냥 이거. 음료점. 우리 엄마가 맥주 한 캔 허락해 주셨었으니까 그건 괜찮아. 아 맞아, 피자야 맥주. 강아지 2개월 좀 넘었어요. 이름값 때문에 비싼 건가? 피자도 많이 남겠죠? 새우 부분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강아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먹을 거 있는데 강아지 자꾸 식단 들이면 안 돼. 소주로 먹는다고? 코쿤 노코님 만개 감사합니다. 치킨은 피자 순수야 먹을 수 있는데 양장은 이따 야식으로 먹어. 맛있네. 특히 이 부분 먹을 때 행복해요. 이 새우 부분 가장 행복해. 피자에 소주 난 이상할 것 같아. 소주에 제일 잘 어울리는 안주는 삼겹살인 것 같아요. 삼겹평가 감사합니다, 국민님. 아, 목 제가 피부 예민해서 이렇게 살짝 먹고 빨개져요. 이렇게 됐어요. 오늘 팽아 많이 해주시네요. 소주는 좀 난 진짜 주당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벌써 팽살 3,000명 넘었어? 대박. 1년 동안 4,000명이란 분들이 자리를 사랑해주신 거네요. 물론 가입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밥 먹는 걸 빨리 못 먹어요, 저는. 소주도. 지금 육덕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 소주 한 병 17초코 됐었어요? 저번에 17초코였어요? 그때 약간 기억이 잃었죠. 뭐 방금 긁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피자 전부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냥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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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얇아요. 피부가 엄청 얇아. 실핏줄 다 보이는 피부 알죠? 네, 제가요 수술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먹거나 하기도 그렇고 안 먹는 동안 방송 안 하고 이래서 조금 양이 줄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먹으면 또 그러네? 아 내일 진짜 병원 가야겠다. 낭장이냐? 발랄.. 아 맞죠? 낭장님 스티커! 30개 고맙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오늘 갈 수가 없는데? 아 오늘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괜찮아진 줄 알았어. 어제 계속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내 나쁜 주인이죠. 바로 내려갔어야 됐는데. 피자 맛 맛있어. 근데 요 테두리는님들 막 토핑 바꿔서 하세요. 아니 도우 바꿔서 하세요. 딱딱해요. 요게 맛있어요. 이게 진짜 느끼한 거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까르보나라 면 싫어하면 그냥 이렇게 밥 리조또. 어떤 맛이냐고? 알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 한 입 베어 물겠습니다. 일단 피자 맛이 나요. 그리고 한 입 더. 밀가루 맛이 나요. 마요네즈 맛이 나요. 한 개 감사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사 먹던 피자 맛 나요. 그리고 여기는 곡 감자인가 이거? 감자 맛이 나고 그럼 여기 부분 먹어볼게요. 여기는 피자 위에 질긴 문어를 올린 그런 맛. 그리고 여기는 가장 맛있는 새우 부위. 맛있다. 요 부위 해맛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응? 요 새우 부위 요거하고 진짜 완전 킹왕짱. 요 새우 부위 때문에 먹어야 돼요. 요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잊어버려. 새우 먹을 때 새우 얼마나인 줄 알아요? 새우 이만해요. 엄청 크다구. 이거 봐 손만해. 원래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입에서 뽀스스 터진다고.
쫌파님 진지 너무 진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우 그냥 피자 맛이에요 여러분. 시푸드 피자 맛. 맛있는 시푸드 피자 맛이에요. 뭐 딱히 뭐 이건 어떻고 설명할 게 없어. 뭐 도우가 막 너무 부드러우면서 치즈의 향이 확 퍼지면서 뭐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피자 맛이에요. 그냥 맛있는 피자 맛. 그냥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시켜 드시면. 맛없지 않아요. 맛있어요. 저는 피자헛 좋아해요, 원래. 그 피자헛에 그 골드? 그 치즈랑 고구마 이렇게 있는 거. 얘는 좀 비린내 나. 맛있긴 한데. 가유자나님 말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닭 냄새 까다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원래 닭이 냉동 들어갔다 오면은 조금 질겨, 좀 냄새 나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뭐 하지 말라고? 네, 생방입니다. 근데 나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앙, 기운 땡님이 한 개 핑크 감사합니다. 쌍용동이요? 너무 멀어요. 마, 조바비가 그게 뭐가? 남자가 조바비가 아, 조바비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피자 맛있어요. 리조또도 맛있어요. 니끼니끼해요. 감사합니다, 기운띠. 기운 내세요. 찐빵 친구. 근데 얘는 새우 떼가지고. 리조트 진짜 허벌나게 느끼한데 허벌나게 맛있네요. 귀신 아니면 바람 불어서. 요새 뭐 먹게 어디 갔음? 리조또가 금치건가 보네. 미친 게 여기 뒤에. 라지일걸요? 미친 개가 뭐야? 피자에 요거 감자랑 요거 문어 자른 거 그리고 옥수수 파슬리 뿌려져 있고 요거 새우 완전 큰 거에 체다 치즈 그리고 피자 치즈. 미친 개는 뭐지? 아! 걸렸어요. 고장나서. 새우 진짜 크죠? 이거 새우 때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새우 부분 먹을 때 행복해요. 근데 꼬리가 좀 거슬려요. 부드러운 피자 먹는데 갑자기 까슬까슬한
요게 등장하면 잘 안 빠졌는데? 떴는데? 소식입니다. 남길 거예요. 빠졌다고? 아니야. 42kg 나가요. 아, 킹플러시 푸드예요? 잘못 썼나봐요. 괜찮아. 안녕하세요, NY님. 키 157이에요, 저. 그 정도로 작진 않다고요. 버섯도 있네, 버섯. 오블리님, 안녕하세요. 홍진이 이따가 먹을래, 나 이거 이따가 술안주로. 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요거 4만 얼마래요, 세트로. 낭자 언니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이거 맛있다. 긁어 먹어야지. 다 먹었네. 진짜 언니가 원래 공부하느라고 그런 건지 나를 먹으느라고 그런 건지 금방 나가고 있는데 대장님이 피자에 소주 맛있대요. 다 못 먹었는데 이거 남길 건데요. 배부르네요. 위가 줄었나 봐. 어떡해. 아 근데 그건 아니야. 제가 원래 피자는 못 먹어요. 항상. 그쵸? 피자는 항상 남아. 피자는 많이 못 먹겠어요. 나는 나처럼 잘 먹고. 어머 죄송해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나는 나처럼 잘 먹고 내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는 남자. 좋아요. 여자? 나는 레즈가 아닌디? 안녕하세요, 동두님. 물론 언니한테는 요리를 해주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꾸꾸이님. 다 뭐해? 다 나갔네. 이건 이따 먹어야겠다. 나쁜 소문들이야? 무슨 나쁜 소문들? 제가 나쁜 짓 한 게 있어요? 전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닭 한 마리 아닌데 이거? 아우! 입안에 숨이 돈다고? 무슨 소문이야? 말을 해주세요. 응? 위험비하면서 갔다, 어? 너 뿌리게.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남자 관련 소문이요. 남자 만나면 안 돼요? 남자랑 밖에서 자주 봤다고요?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저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왔는데 남자랑 너 돌아다녔다고요? 죽여버린다 그런 소리 하면 갈등이나 짜증나. 여 다섯 개 언니 감사합니다. 살라말리쿰. 아니 혹시 만난다 해도 만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열 개! 아 갑자기 왜 배불러는? 아저씨? 아니 만나질 않았어. 망상인 것 같아요. 축하 후원들이 줄줄줄? 그게 뭐야? 아니라니까. 안 돌아다녔다니까. 그리고 있어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있으면, 말할까요? 있다고? 어? 잠깐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어? 근데 내가 진짜 누굴 만나면은,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 또 이렇게 또 이럴 거 아니야. 누구 이름 막 거론되면서. 안 그래? 없다니까. 있어도, 응? 뭐 옛날 지금 금치가 관련 있으신 분 있죠? 어? 그런 것도 아직까지 말이 오고 가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또 이렇게 공개 만약에 한다면, 생겨서 공개를 한다면, 또 그걸로 또 헤어지면 또 그걸로 또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일반인일 텐데, 만약 만나면, 오늘 6단 이 손으로 안 먹었어요. 그리고 민폐겠죠? BJ가 아닌 사람 만난다면, BJ를 만날 생각은 없지만, BJ를 아닌 사람 만난다면, 막 신상 털릴 거 아니야. 박캠들이나 만나! 좀 해주고 말아본가, 막 이래. 기왕이면 은행어 만나라고? 어떤 직업의 사람이 좋아요? 근데 나도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바라거나 이러지 않아요. 나도 가진 게 이렇게 없는데 뭘 바래. 내가 가진 거라고. 애교뿐? 아! 죄송해요. 신상 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붓은 아닌데 근데 왜 털어요? 근데 왜 그런데 글 올려요? 반포 건물주님 몰아가지 마세요. 나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절 아끼고, 절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집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귀찮게 안 하고, 너무 수다스럽지 않고, 과묵하지만 한마디 뱉을 때 웃기고
뭐 이런? 아, 희망사항일 뿐. 다른 방에서도 저래? 뒤에 애기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잠깐 치워놔야겠다. 괜히 애기 있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지 뭐. 뒤에 배경도 없고 좋네요. 이게 뭐야? 아,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